좋아요, 구독!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술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끝물을 추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 우려와 오너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어제자 9%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14년 만에 가장 심한 수급 불균형을 보이면서 기술주의 우려감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모습입니다. 날로 확대되는 미증시의 기술주 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시장이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시장의 하락과 함께 기술주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받아들였었는데, 이 변동성이 특히 아래로 하방으로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잠잠해지지가 않았죠. 특히 반도체도 큰 상황인데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하방 변동성은 굉장히 이 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린다라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내년 23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고 가격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발표들 많이 했었죠.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나왔었던 금년 상반기부터 사실은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더 하락하는 이유는 예상보다 좀 더 좋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도 낸드 쪽에 있어서의 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낸드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그런 반도체 회사들은 좀 더 큰 타격이 있었고, 낸드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도 뭐 좀 덜 할 뿐이지 그래도 타격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로 따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에선 마이크론과 같은 그런 업체들은 실적에 대한 큰 폭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자 나오는 기업들까지 발생을 했죠. 이 치킨 게임 이후에 반도체 업체들이 합종 연횡으로 회사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정말 좋은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었는데, 이제는 가격에 대한 하락, 사실 코로나 때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응하는 반도체주의 모습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좋지 않아진다. 그러면 회복에 대한 시기도 좀 더 늦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아직까지 반도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그러니까 전전일 밤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어제밤이 아니라 그제밤이죠.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CEO의 자신감 있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줄이겠다라는 게 사실 자신감은 좀 없어 보이죠. 근데 뭐 확실히 좋아진다. 이런 코멘트에 의해 공급량 줄이겠다라는 부분들, 시장은 그 뒷단 자신감 없는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락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상승분 모두 다 반납하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년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이 확인되는 시기까지는 이 좀 보수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가야 될 것 같고, 최소 1분기 말, 빠르면 1분기 말, 늦어도 2분기 정도까지는 좀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2000G 같은 경우 본다라면 테슬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됐죠. 그동안 테슬라는 계속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CEO인 앨런 머스크에 대한 CEO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사람의 이런 이 트위터에 대한 코멘트 한마디, 말 한마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인 가격이 출렁이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를 본다라면 최근에 하락하는 이유는 테슬라 자체, 테슬라 자체를 넘어서서 전기차 업체 자체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많이 시장에서 좀 인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디에서의 생산량이 준다, 어디에서의 가격 할인이 나온다, 어제밤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이 들어간다는 부분, 근데 이제는 전기차가 예전만큼 잘 안 팔리니 가격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중국 시장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얘기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팔리는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줄어들고
줄어드나 보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늘어나는 건 맞지만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대감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조정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떨어질 때에 이 가격적인 부분들은 다시 올라갈 때의 그런 타이밍을 잡기에는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모멘텀은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 초까지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23년도 1분기 정도에는 뭐 숫자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숫자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다. 잘 나오는 숫자가 가시화된다라면 그 시기가 반등에 대한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미국의 기술주 위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의 또 산업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 잔존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실적 부진 그리고 조금 더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년 최소 1분기 말에서 2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인 움직임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발 반도체 한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지금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이 두 기업의 최근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이 기보유자들 많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최근에 고점을 본다라면 6만 3천 원 정도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물론 이제 9월 달에 5만 원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뭐 9월 말에 8만 원 정도에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9만 5천 원 정도 갔었고요. 11월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8만 원이 붕괴되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은 비슷한데요. 하이닉스가 좀 덜 올랐었고요. 고점이. 그리고 좀 더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이런 부분들 뭐 모두 부진했지만 하이닉스에 좀 더 심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둔화가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가총액 최상위 두 종목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이 최근에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하는 이런 매도까지 좀 같이 받으면서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반도체는 반도체 관련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의 가격 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가격, 사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후반 정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각들은 사실은 이제는 쏙 들어갔죠. 2분기 정도, 2분기 이상 지나야지 이 가격에 대한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대한 시기는 빨라도 1분기 후반 혹은 2분기 정도 돼야지 가격에 대한 반등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좀 매력이 있는 자리 맞습니다. 내년 실적 떨어지더라도 이 지금 주가는 좀 싼 부분이 있고 반도체는 만들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반등을 할 가능성은 사실 가능성은 좀 낮지만 가격적인 매력은 있고 좀 길게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 하락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년 1분기 후반과 2분기쯤에 또 주가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저가 매수로 공략해보는 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주가가 다소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발 충격에 휩싸인 2차전지 주의 약세입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관련주의 흐름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이 약세를 보이는 이 종목들 단기간에 끝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증시의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CEO 테슬라의 이 오너리스크에 대해서는 국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면 최근에 테슬라 조정받을 때는 국내 2차 전지들 같이 크게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 속도가 둔화된다. 업황 자체의 둔화를 최근 들어서 리스크로 나타냈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생각해본다면 미국에서의 테슬라가 반등에 대한 부분은 뭐 국내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본다면 우선은 23년 상반기, 그러니까 조금 더 압축시킨다면 1분기 정도, 1분기까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실적에 대해 24년도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오는 시점 혹은 23년도 1분기에 확실히 좀 소비가 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전기차 업황의 둔화로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업황 둔화 우려감이 사그라들려면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숫자 가지고 증명을 해야지 이 공포심은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가시화되는 시점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반등 예상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적 발표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미국의 노동시장의 견조함이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확대시키기도 하면서 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또 반도체주의 낙폭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연말 연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업종에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내년에 두 번 혹은 세 번 있을 가능성이 가장 좀 높습니다. 두 번 한다 그러면 25bp씩 두 번에서 50bp, 세 번 한다 그러면 75bp죠. 미국 FOMC가 23년에는 2월과 3월, 그리고 5월과 6월 상반기에는 이렇게 네 번이 있습니다. 이 네 번 중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25bp씩 올렸을 때는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요 정도 올린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시장은 보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 12월입니다. 매수세가 많이 실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철저하게 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배당 관련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은행 관련주들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내년도 실적, 금년 실적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배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는 은행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한 종목들도 확실히 살아날 수 있거든요.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개방 시점 내년 3월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문을 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뭐 분위기 좋죠. 식품이라든지 뭐 미디어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좋은 모습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LCC 같은 종목들까지 중국 관련된 종목들 혹은 배당 관련된 종목들로 좀 슬림화 시켜서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